자, 오늘 이제 사장입니다. 사장입니다. 양해방이왈 과인이 원한 승교하노이다. 승상장 언하야 원안의 수교라. 맹자대왈살인이 정녀이니 유이호이감 말무이이아니다. 정은창야람 이인여정이 유이호이감 말무이아니다. 맹자우문이 왕타별어 말포유비유카며 구유비마유 민유기세카며 야유아표면 자는 솔수이식이냐니다. 후렴어인하야 이양금수하고 이삼인기사면 즉무이약구수이 시기느라. 수상식을 차이니 오지하나니 위민부모라 행정후대 불면어 술수이식이니면 오제 기위 민부모야리 있고 군자는 민지 부모야라 오제는 유언하제야라. 중이왈시자경제 김우훈저하시님 위기상이니 용지하시니 여지하기 사삼인기 사야리꼬 용은 총창 모구인자니 고지창자의 속초위인하야 이위총위하야 위지출령하님 약사인형이러니 중고의 역지 이용하니 즉요 면목기발이 대사이느라. 고롭공자의 오기 불이니 언기필 무후야라. 맹자의 언차 적용지 단용상인 이장이루되 공자의 요오지허시든 황실사민기 사호완 이시왈위인군제 고미상유술수식인지심이남 연이나 순일기지요기 불율기민이면
즉기료의 필지여 차란 고로 이 위민 부모로 구지하시니 부모 지여자의 위지 취리 피해하여 미상경각이 망우회하노니 하지시지부려 견마호완 양해왕이 말 과인이 원한 승교하노이다. 양해왕이 말하기를 과인이 즉 제가 원한 승교하노이다. 원컨대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뜻으로 승교 가르침을 이을승자니까 받겠습니다. 좀 제가 한수 좀 배우겠습니다. 그런 말이겠죠. 승상장 원하야 위장을 이어서 말해서 원안의 수교라. 원컨대 뜻을 편안히 하여서 수교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말이다 이거죠. 맹자 대왈 살인 이 정녀이니 유위 이후이까. 이제 맹자 유도신문에 걸려드는 거예요. 맹자가 대답하기를 살인 사람을 죽이는 거죠. 사람을 죽이기를 이 정녀인 정자는 몽둥이 정자고요. 인자는 칼이네요. 칼. 그러니까 몽둥이로서 죽이는 것과 칼로서 죽이는 것이 유이 이후이까.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든 칼로 찔러서 죽이든 사람 죽는 건 마찬가지죠. 그걸로 이제 서서히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몽둥이로 때려 죽이는 것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이 유이 이후이까. 다름이 있습니까? 뻔한 말이니까 답변은 바로 나오죠. 왈무이이하니이다. 대답하기를 다름이 없습니다. 정자는 몽둥이 장자의 뜻이다. 그럼 아까 몽둥이와 칼날로 말했는데 이제 칼날과 그 다음 거를 대는 거예요. 이인여정이 유이이후이까. 칼로써 죽이는 것이나 정치로써 죽이는 것이 유이이후이까. 다름이 있습니까? 이제 알아들었어요. 그죠? 왈무이이하니이다. 다름이 없습니다. 맹자 우문이 왕 답하라. 맹자가 또 묻고 왕이 대답을 한 말이다. 이거죠. 이제 그 정치로서 국민들을 죽였다는 증거를 대는 거예요. 그죠? 왈 포유 비육하며 포는 이게 푸죽간인가요? 푸죽간에는 비육 아주 살진 고기가 그득하고 구유 피마오 구는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에는 또 살이 피둥피둥 찐 말들이 척 있다 이거죠. 말이 맨날 일하고 그러면 살찔 겨를이 없잖아요. 이게 빈둥번들 노르니까 말이 살찌는 거죠. 그렇게 하고서는 이 자기들 푸죽간에 먹는 고기도 그득하고 말도 살쪄 있고 그런데 반면에 민유 기색하며 백성들은 굶주린 빛이 역력하다 말이죠. 백성들은 굶주리고 야유 앞표면 들에는 들판에는 굶어 죽을 아짜지요. 굶주릴 아짜고 표자는 굶어 죽인 시신이에요. 들판에는 굶어서 죽은 신들이 있게 된다면 차는 솔수이 식이냐니이다. 피둥피둥 찐 말들이 사람들이 먹을 것을 먹어서 그렇게 살이 찐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솔수이 식인 사람을 아니 짐승들을 끌어다가 그죠? 끌어다가 식인 사람들이 먹어야 할 것을 먹게 한 거다 이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먹게 한 거나 따름이 없다 이거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후려모 인하야 사람들에게 두툼하게 세금을 걷어들여 가지고 이양 금수하고 그걸로써 짐승들이나 날짐승들을 길렀단 말이죠. 기르고
그리고 이 3인기 사면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려서 죽게 만든다면 즉 무이여 구수이 식이니라. 그렇게 된다면 구수 짐승들을 몰고 와서 사람을 먹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말이죠. 제대로 걸렸죠? 그 다음에는 이제 현 상황이 그렇고 또 그 상황을 이제 뒤집을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뒤집는 근거를 댄 거예요. 수 상식을 차인이 오지하나니 우리 그 동물의 세계인가요? 그런 TV에 방영이 많이 되지요. 그럴 때 생각해 보시면 알지요. 수 상식을 짐승들이 서로 잡아먹는 것을 차인이 오지하나니 또 사람들이 그것도 사람들이 보면서 오지 그것을 미워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생태의 흐름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산 짐승이 특히 그 힘없는 누인가요? 그런 게 큰 그 표범이라든지 호랑이라든지 사자의 밥이 디는 모습들을 많이 비춰주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참 힘이 없으면 저렇게 응? 벌건 대라져서 이렇게 물려 죽는구나 생각해 보면 그걸 사람들이 좋다고 않잖아요. 미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거란 말이 연결되겠죠. 위민 부모라. 행정호대. 여기 위민 부모라는 말을 참 잘 새겨야 돼요. 백성들의 부모가 되었는지라. 통치자라는 게 그렇잖아요. 백성들의 부모된 입장이 돼서 행정호대. 정치를 행하되. 이게 그 한 나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래서 국모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바로 위민 부모예요. 불면허 솔수의 식인이면 그 정치를 하되 솔수 식인에서 면하지 못하게 된다면 짐승들을 끌어다가 사람을 먹게 하는 것 그 정도의 정치 상황에서 면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제 기 위민 부모 야리 있고 어찌 오자예요. 어찌 그 백성들의 부모가 되었다라고 하겠는가. 어찌 그 부모, 백성의 부모라고 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여기서는 이제 임금한테 깨우쳐주기 위해서 임금이라는 자리는 한 나라의 부모 중에서도 으뜸이다 이거죠.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 자식들을 다 짐승들이 밥으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 얘기죠. 군자는 민지 부모야라. 군주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분이다 이거죠. 오제는 이게 악제라고 안 읽고 오라고 읽어요. 어찌 오자. 그래서 유언 하제라. 어찌 즉 어디에 있다고 하겠는가. 어디 부모가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거를 댄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부모가 돼가지고 백성들한테 나쁘게 하면 이런 벌을 받을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중이왈 시작 용제 기무 후혼저 하시니. 중이는 공자님이죠.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작 용제 처음 시자예요. 처음으로 용자는 이게 병마용 가보셨죠? 서안에 있는 병마용 그게 이제 사람 인형이죠. 그 용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은 아마도 후손이 없을 것이다 라고 공자님이 하셨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맹자가 그 밑에 있는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를 풀이한 거예요. 위기 상인이 용지하시니 그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여지하기 사 3인 기 사야리꾸. 그 사람의 모습만 그렇게 인형으로 만들어 썼어도 그 사람은 후손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하물며 여지하 어떻게 그 이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려서 죽고 짐승들은 피둥피둥 살찌게 하면서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에요 이게. 용은 종장 모구 있냐니. 처음에는 이게 흙으로 만든 인형이 아니네 이거죠. 용은
종장, 장례를 치를 적에 그 장례에 따라 들어가서 이렇게 묻는, 따라 묻는 목우인, 나무로 깎은 사람 모습이다, 이거죠. 그랬는데, 고지 장자 속초 위인하야 이위 종이하야 위지 추령하니. 약 사인형이 이러니. 옛날에 장례를 치를 적에, 장사를 지낼 적에 속초 위인하야. 풀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람이라고 여겨서 이위 종이. 갔다가 무덤 옆 속에다가 이렇게 세워놨었어요. 집토매처럼 이렇게 세워놓고서 뭐라 했냐면 그거를 호위병이다라고 이렇게 세워놨단 말이죠. 그렇게 하고서 부르기를 뭐라고 하냐면 풀추자지요? 꿀추자니까 추령이라고 했다 이거지. 그 이름을 추령이라고 했었는데 약 4인형이라 그때는 대략적으로 그냥 어두컴컴할 때 뭐 사람이 서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세워놨을 따름이었다 이거죠. 그랬더니 중고에 역지 이용하니 그러다 이제 상고에는 그랬다가 중구쯤 와가지고는 그걸 바꿔서 나무로 사람 모습을 깎았다 이거죠. 어디 그뿐이에요? 이번에 그 서안이라는 데를 가보니까 병마용 참 정말로 사람들은 장관이라고 하는데 장관보다는 끔찍하더라고요. 그 속에 수천 명의 그 병사의 모습을 흙으로 이렇게 빚어놨는데 이 발바닥 이렇게 말탄 모습의 발바닥이 보니까 군화 밑에 발바닥이 그림이 있지요. 그것까지 선명하게 만들어놨어요. 흙으로. 그러니 눈동자가 사람마다 다 다르고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없다. 얼굴이 똑같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확하게 사람 모습을 만들어놓으니 그 진시황의 후손이 잘 될 리가 있겠네. 이런 논리로 볼 때는. 그건 뭐예요? 산 사람을 그냥 넣으려고 하다가 차마 그렇게 못 넣으니까 그렇게 넣은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전에는 그 전에는 또 넣었었지요. 예. 예. 순장이 있었어요. 예. 그전에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나무라도 꼬리라도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맹자에 보면은 사람 순장 제도를 처음으로 이제 끌어내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 나무로 만든 인형을 넣기 시작한 거라 이거죠. 그 후로 본받아서 이제 진짜 산 사람을 집어넣는 데까지 가고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나중에 그렇게 진시황의 병마용 같은 그런 모습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똑같은 건데 시작하는 사람이 옳은 일을 시작하면 이렇게 한없이 좋은 거고 나쁜 일을 시작하면 또 한없이 두고두고 욕먹는 게 된 거죠. 참 무서운 자리예요. 그러니 즉 요 면목 기발이 태사인이라 그 모구인을 보니까 나무로 깎은 인형을 보니까 면목 얼굴짝도 있고 눈동자도 있고 기발이라는 건 이제 사실은 이게 그 지금 말해 엔진이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 생동감이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태사인이라 너무도 사람과 흡사했다 이거죠. 고로 공자 오기 풀이니 언기 필무 후야라. 그러기 때문에 공자님께서 그 어질지 못하여서 어질지 못한 것을 미워하셔서 그 사람은 반드시 후대가 후손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다 이거죠. 그러니 여기서 참 성인이 보는 눈, 그죠? 우리가 보는 눈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맹자 언, 차, 작용제, 단용, 상인, 이장, 이로되 공자 유, 오지, 어시든.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그 모구인, 즉, 나무로 만든 인형을 만든 사람이 다만 사람의 모습만을 써가지고서 장례를 치렀는데도, 그랬는데도 오히려 공자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시거든. 하물며 실사 민기이 사호와 하물며 실제로 사람들로 하여금 굶주려서 죽게 하는 그런 통치자는 말할 게 뭐 있겠느냐. 그 사람은 후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 당대도 못 갈 거다. 뭐 그렇게 강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이씨왈 위 인군제 고 미상유 솔수 식인지심이라. 그렇지만 가만히 또 반대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위 인군제. 그래서 사람들의 군주가 된 사람이, 즉 백성의 군주가 된 사람이 고자는 참으로 진실로 그런 뜻이에요. 참으로 일찍부터 애당초 솔수 식인하려는 마음이 있던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순일기지욕이 불일기민이면, 그렇지만은 본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지만은 하나의 개인의 욕심만을 따르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못하게 되면, 그러다 보면 길의 필지어 차라, 그 흘러가는 것이, 그 흐름이 필지어 차라, 반드시 이 지경에까지 이르르게 될 것이다 이거죠. 고로 그러므로 이 위민 부모로 고지하시니,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의 부모가 됐다라, 부모된 입장이라고 해서 그걸로써 임금한테 알려준 거다 이거죠. 그러니 부모지어자의 무릇 부모가 자식들에게 대해서 위지 취리피해요. 분명히 자식한테는 취리피해요. 이로운 쪽으로 나가게 하고 해로운 것을 피하게 하려는 고마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위지. 위자는 거성이니까 그 자식을 위하여 취리 피해하게끔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로운 쪽으로 나가고 해로운 것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해서. 미상 경각이 망호회 하나니, 일찍이, 경각은 잠시예요. 잠시라도 휘는 가슴 속에요. 마음 속에 잊은 적이 없다 이거죠. 그게 부모된 입장이잖아요. 그러니 하지 시지 부려 견마호와. 저 집에 자기가 있는 그 개라든지 말은 지금도 피둥피둥 찌우고, 여기 저 이마트만 가도 개 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 어찌하여 시지 부려 견마와, 그 백성, 여기 직자는 백성들이에요. 그 백성들 보기를 견마, 개나 말 보는 것과 같지 않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